정겨운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이 엄청 시원해요. 산에서 땅 속에서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 정지한데? 응, 여기 봐봐. 여기 봐요. 우와, 뭐야? 우와, 이런 데가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샘터. 3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물이 우와, 너무 시원해요. 아이고. 이게 물장난하기도 좋고 이게 겨울에는 따뜻해요, 이 물이. 겨울에도 따뜻해요? 모락모락 나는 따뜻해. 아, 여름이 시원하고? 네. 어, 여기. 와. 우와, 왕따시. 마흔 중반에 시작한 산골살이. 농사일을 안 해봤던 도시 여자는 이제 베테랑 농부가 되었죠. 이 마을에는 얼마나 사셨어요, 누님? 저 들어온 지는 20년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산골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 막상 오니까 진짜 먹고 살 게 없어. 그쵸. 동네는 아주 이쁘고 참 마음에 들어서 주저앉기는 주저앉았는데 한 두 달 있어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풀을 얼마나 맸는지 양쪽 이렇게 팔도 아파가지고 그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도라지 같은 거 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지금 구부러져갖고 이게 펴지지도 않아. 요게? 안 펴져요? 지금 많이 펴진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해요? 안 펴져요. 굽어버린 손가락은 그간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왔는지 증명해 줍니다. 산골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수밖에요. 어머니 품처럼 산속에 포근히 안겨있는 주인공의 보금자리입니다. 우와, 여기 사세요? 네, 우리 집이에요. 우와, 신기해. 시간이 멈춘 듯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창훈입니다. 예. 꽃길만 걸어요. 이창훈입니다. 예예. 뭐야, 용비 특수부대. 우와, 멋지신데요. 원래 맨날 그 군복 옷만 입고 살았어요. 우와, 원래 군인 출신이세요? 아닌데도. 아니, 특수부대 출신이지. 내가 야간전투 얼마나 잘했는데. 아, 진짜요? 와, 멋지시다. 왜? 근데 집안에 어두운데 선글라스 끼시면 괜찮으세요? 아유, 눈부시나. 아.